안녕하세요, 멍멍이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형님입니다. 보통 그 신장 사상충작을 어떻게 먹이는지 수의사들이 영상을 많이 남겼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찍지만 수의사들도 되게 많이 찍어요. 그래서 수의사들 시선으로 말하는 게 많더라고요. 중성화도 마찬가지지만 신장 사상충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1년에 12개월을 매달 먹여라. 심지어는 거기다가 배충약도 매달 먹여라. 하는 수의사가 있고, 아, 신장사상충약을 먹이면 배충약은 안 먹여도 된다. 그 대신 매달 보충 대신해서 1년 365일 중에 12달이잖아요. 12달을 다 먹여라. 그런 수의사들이 거의 99%, 100%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먹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참 조금 더워질 시기에 모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올 시기 있잖아요. 뭐 한 5월부터 좀 늦게 먹이면 늦게까지 먹이면 11월까지는 먹이는데 저는 이 신장사상충의 이 약의 기간이 한 45일 두 달은 안 되잖아요. 휴약 기간이 45일이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냅두고 한 35일 만에 한 번씩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5월달부터 11월까지 먹이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겨울철에는 또 안 쉬어주고 왜냐면은 뭐 해충약이나 뭐 이제 신장사상충약 같은 자체가 자꾸 먹는다고 개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이 개들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5월부터 11월까지는 뭐 매달 먹인 거지만 1년 내내 먹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먹이냐면 이제 신장사상충약이라는 게 휴약기간도 45일이고 네. 그게 사실은 예방약이 아니고 유충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네. 안 걸렸는데도 걸렸다고 보고 그냥 먹이는 거잖아요. 네. 왜? 성충이 됐을 때는 위험하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니까 안 좋은 독약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해충약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죠. 네, 해충약은 틀린데 사람의 충약은 짧게 이야기하면 간에 부담을 안 줍니다. 위에서 퍼져서 죽여서 말려서 나가요. 네. 개 충약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의 충약을 자주 먹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신장사상 충약은 사실 간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장사상충에 감염된 개체한테 물렸을 때 성충이 되기까지는 심장에 가고 성충이 되기까지는 6개월 이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5개월 이하의 강아지들은 검사 없이도 먹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의사들은 또 3개월 전에도 검사하는 수의사도 있어요. 네. 이 말을 안 해주고. 네. 그리고 휴학기간 45일이고. 네. 그리고 또 15도 이하. 그러니까 낮 최저기온이 15도 이하가 되면 신장사상충은 활동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이냐면 저는 조금 일찍 시작하진 않아요. 4월달, 5월달에 시작하진 않고 산이다 보니까 추워서 모기가 좀 없다고요. 6월달이나 7월달에 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시작하는데 대신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먹이지만 12월달에 모기가 없지만 그래도 11월달에 모기가 없지만 그래도 12월달에 한번 마지막으로 먹여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조금 늦게 시작해요.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시기죠. 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봄에 늦게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끝냈어요. 제가 만약에 약을 그럴 경우에는 초봄에 일단 한번 먹여요. 브라이가 4월달에 한번 먹이고 저는 두 달에만 먹이니까 6월달에 먹이고 이런 식으로 좀 일찍 시작하고 좀 늦게까지 12월달까지 먹였을 때는 조금 6월달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두 달의 간격으로 먹이고 조금 15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사실 안 먹여도 되지만 보통 저는 12개월, 12월달, 12월달까지 두 달의 간격으로 먹이다가 겨울에는 이제 1, 2, 3, 4월달 안 먹이고 보통 5, 6월달 중에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먹이고 있어요. 이게 간에 부담이 돼서 이제 개들이 간호 애완견들이 갑자기 황달이 와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상충을 매달 먹이다 보면은 이 개한테 간에 부담이 가고 간 수치도 높아지고 이 개한테 이제 뭐 간에 안 좋은 그 표현이 보여진다거나 그러면은 이 사상충 때문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오로지 수의사 다 시키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만 하시니까 근데 수의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만큼 뭐 실험도 하시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새롭게 나온 수의사분들 말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더 존중을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 강아지가 이제 신장사상충을 먹이는 시기는 형님은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월부터? 아 강아지 때부터 네. 먹이는 시기는 제 같은 경우는 5개월 이하는 네. 뭐 검사 없이 먹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강아지가 언제 태어나냐 시기도 중요하겠죠.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충이 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검사 없이 먹일 수 있지만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먹여도 말하자면 세 번에 죽일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네. 걸렸어도 6개월이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강아지는 보통 한 3개월 이상 제가 그전에는 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제가 또 3개월 이상 3개월 때 한번 먹이고 5개월 때 먹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먹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 때 이제 태어나자마자 사상충이 걸릴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 7개월 때 처음 먹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상충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신장사상충 모기가 이제 묻어가지고 감염이 된다고 시작을 했어도 그때부터 6개월이니까 이제, 네. 이제 12개월까지니까 6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네. 매달 먹이면 6번에 죽일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 먹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브리드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브리드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약이 수입될 때부터 그 수입한 업체의 수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이 자료가 우리가 받아 있는 설명서 말고요 하나의 제품을 처음 수입할 때는 많은 자료가 와요. 그 자료를 받아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게 뭐 주사제도 있고 알약도 있고 펠렛도 있고 가루도 있어요. 그걸 다 먹여봤거든요. 그리고 다 공부를 해봤고 또 용도가 꼭 사상충약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액이라는 게 모낭에도 쓰고 개선충에 쓰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런 거 걸렸을 때는 예방약하고는 또 쓰는 방법이 주기라든지 용량이 틀려요. 그쵸. 근데 그게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의사들도 모릅니다. 사실은 수의사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수입할 때 그 서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물어서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쵸.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팩트를 하고 현장에서 그걸 가지고 경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외국 책도 번역을 해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수의사 입장, 브리더 입장이 아니고 수의학적인 공부를 해서 브리더 입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외기기까지가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수의사분이 저랑 되게 친하신 분 그 어릴 때부터 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분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걔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견도 좀 키우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수의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수의사들이 우리 보고 가서 물어보면 그 왜 물어보냐고 더 잘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이렇게 같아요. 근데 손님한테는 자기도 뭐 장사란 말이에요.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앉으면 브리더 브리더지만 수의사 브리더 만나도 사실 생각이 똑같아요. 이 수의사가 경험 있는 수의사라면 똑같단 말이에요. 얘를 길러봤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브리더 수의사가 아니고 영업을 손님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영업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정직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안 때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조건 뭐 수의사, 훈련사가 다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훈련사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진짜 실력 있고 정직하신 수의사분들도 많으신데 뭐 일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훈련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테레비에서 뵌 적이 없어요. 테레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 테레비에 주로 나오더라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긴 계신데 수의사분들도 우리는 그게 있어요. 어디가 탈이 나면 어느 병원 가고 어디가 탈이 나면 어느 병원 가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네이버 검색을 명의 해가지고 아 가는 적이
병원에 누구가 잘 봐. 예. 아, 관절은 고관절 수술은 누가 잘해. 이런 거 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사람 텔레비전에서 잘 못 만나요. 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건 감성팔이라는 거. 근데 보면, 계약 해로운데, 사상충약 잠깐 이야기해보면, 우리 고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상충약만 먹으면 개가 깔아지고, 코가 마르고, 안 좋아진다, 그 상태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이는 거죠. 그렇죠. 걸리면 더 위험하니까. 근데 수의사는 자꾸만 매달 먹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보호자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네가 뭔데, 이거 질병 부분인데, 수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먹이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이미. 그죠. 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대화조차도 안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말해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인정하고 조용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왜냐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네, 그죠. 네. 걔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보고 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새끼 틀렸을 거야 하면서 검색을 해서 하다 보면 네. 어? 뭐 논문을 찾아보고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역을 해보니까 맞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공부를 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멍멍이 삼촌 그 유튜브에 댓글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 네.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